공룡 대발이 과학 동화 수리수리 마수리 보숭아 놀자 놀자 친구들이 보송이를 부르지요. 하지만 오늘도 보송이는 바쁜가 봐요. 며칠째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보송이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에이, 수리수리 마수리 얍! 보송이가 컵에 무언가를 담으며 좋아하고 있어요. 우와! 그래! 바로 이거야, 이거! 빨리 친구들에게 보여줘야지! 얘들아! 어? 어! 보송이다! 오랜만에 놀이터를 찾은 보송이를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요. 안녕! 안녕! 이거 봐봐! 화합물이야! 보송아! 손에 든 거 뭐야? 이거 내가 며칠 동안 고민하고 찾아낸 화합물이라는 거지! 화합물? 어? 그게 뭐지? 친구들은 처음 듣는 말이라 많이 낯설어요. 이 화합물은 네. 이 세상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오! 난 얼마 전에 세상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원소? 먹는 거야? 보송이는 큰턱이 물음에 원소는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요. 어? 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원소랑 화합물은 무슨 관계야? 자, 두 가지가 넘는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바로 화합물이거든. 보송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해요. 나 혼합물은 알아. 소금물 같은 거잖아. 소금물을 끓이면 물은 사라지고 소금을 얻을 수 있거든. 화합물도 비슷한 거야? 보송이는 김목이 말에 고개를 저어요. 응! 혼합물은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있지만 화합물은 나누는 게 쉽지 않아. 어? 오랜 연구 끝에 화합물을 찾아 가져왔지. 아주 가까운 곳에 화합물이 있더라고. 친구들이 눈을 반짝이며 보송이 손을 쳐다봐요. 기대하시라. 이게 바로 화합물인 물이거든. 보송이가 손에 든 컵을 가리키며 자랑해요. 그때 대발이가 보송이 컵을 살그머니 가져가요. 우와! 마침 목말랐는데 잘 됐다! 안 돼! 저런! 장난꾸러기 대발이가 보송이가 가져온 물을 다 마셔버렸네요. 아, 시원하다! 개념 알쏭 물질 중 하나, 화합물 화합물이 뭔가요? 두 개 이상의 원소가 만나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물질의 분류 물질, 순물질,
포단소 물질.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까만 흑연을 예로 들 수 있어요. 화합물.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물을 예로 들 수 있어요. 혼합물. 균일 혼합물. 물질들이 고르게 섞인 혼합물이에요. 공기를 예로 들 수 있어요. 불균일 혼합물. 물질들이 고르지 않게 섞인 혼합물이에요. 흙탕물을 예로 들 수 있어요.